좋은 경기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충원 선수와 이재박 선수의 경기입니다. 유일한 오크시호드의 영웅입니다. 아, 과연 오늘 또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오크 팬 여러분들께 환희를 안겨줄지 궁금하고 또 이재박 선수 어렵게 올라온 만큼 이번에 또 톤을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두 선수 어떤 프로필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중원이 컴백을 하고 또다시 정상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중원 선수 분명히 지난주 조 추첨식에서는 나이트엘프 만나기가 좀 꺼려졌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그런 점이 있어요. 오크가 여전히 나이트엘프의 약세를 보인 점도 있지만 이중원은 대날전으로 뜬 사람입니다. 뭐 데뷔전도 그 명무신 선수와 나일과 했었고 뭐 상대 임효진 상대로 김대호 상대로 뭐 예? 베르트랑 상대로 바기스탄대 이런 상대로 계속 싸우면서 승리하고 막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받고 이래서 스타가 된 선수이기 때문에 대 나이트엘프전 자신의 제로로 본 근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좋은 모습도 보여주게 될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기운이라는 밧줄을 딱 끊어버리는데 성공을 한 이재박 선수입니다. 성공했어요. 진출을 해냈고 예, 와일드카드 쟁탈전에서 아주 예, 혼쭐이 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재원 선수와 나이트엘프 대 나이트엘프전 그러니까 프라임리그 4 재경기 와일드카드전에서 한번 패배한 것 이외에는 네. 엄효석, 김동욱, 원성남, 정동국이라는 걸출한 스타들을 꺾어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워든의 연인이라는 이명답게 워든이 지금 뭐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죠. 6번 네. 그리고 이제 평균 레벨이 5.8입니다 이번 경기 때도 아무래도 대 오크전이나 뭐 그렇죠. 확실히 워든 아 대 오크전이나 언데드전 그리고 휴먼전에 워든이 많이 쓰이니까 네. 워든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네요. 그래요. 이재박 선수 하면은 또 오크 킬러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만큼 이재박 선수가 이중원 선수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강한데 이중원 선수 입장에서는 나이트엘프는 뭐 나이트엘프로 인해서 그 경기로 인해서 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넘어야 되는 가장 큰 산이 나이트엘프라고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많은 연습을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기에 우린 더욱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중원 선수와 이재박 선수. 자, 이중원 선수가 홈구장으로 선택한 랩이 있죠? 바로 오데사입니다. 전장 확인합니다. 네, 뭐, 이번 시즌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중원 선수 오데사에서 나이트를 이긴 적이 있죠. 바로 그 개막전. 팅커가 등장하면서 장훈 선수를 잡아냈던 경기를 아직까지 많이들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의 경기 흐름이 지금도 통용할지는 게다가 이재박 상대로 통용할지는 약간의 의문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이종원 선수가 오데사를 선택한 거에는 충분히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오데사에서 오크가 지금까지 나이트엘프 상대로 뭐 전적상으로는 지금 4승 5패 밀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중앙 센터샘이 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네, 오크가 좀 압박을 하면서 황태민 선수가 자주 보여줬던 식으로 스타팅 포인트 지역에 빠른 벌티를 가져간다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윈드라이더 활용하는 플레이도 오데사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박 선수가 여러저런 뭔가 생각해야 할 폭을 다양하게 넓혀놓는 전장이 역할을, 그런 역할을 오해상 해주지 않나 싶고, 이재박 선수는 방금 김종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든을 안 쓸 이유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오크 상대로 워든이 많이 쓰이는 대세인데다가 이재박 네. 선수는 특히나 워든의 연인, 그리고 오데사에서는 또 워든 쓰기에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재박의 워든을 이중원의 오크 군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낼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오데사 맵 하면은 그 밸런스가 잘 맞기로 정평이 나인드 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방금 이중원 선수의 선택, 예, 홈그라운드가 된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상 오크 맵이라는 것은, 뭐, 레더나, 뭐, 지금 현재 리그 쓰고 있는 맵이나, 그런 맵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크 유저들이,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 다다른 오크 플레이어들이 오크가 할 만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밸런스가 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오데사에서의 어떤 오크 플레이 확실히 이중원 선수는 잘 파악을 해왔을 거라고 믿고 네. 예, 이재박 선수의 이 오데사에서 최적화된 나이트엘프 플레이 또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오데사에서 오크와 나이트엘프의 그 승률은 4승 5패로 나이트엘프가 1승을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만약 이중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5승 5패 똑같은 동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자, 오늘 플레이오프 1주차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플레이오프 1주차. 오늘 그들
오늘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두 선수의 경기를 갖게 될 텐데요. 먼저 이중헌 선수의 표정 확인하시죠. 오늘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오케이, 뭐. 이중헌 선수는 워낙 무표정인 선수라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저에게만 밝게 비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중헌, 예. 역시 이번에도 혼자 살아남았어요. 뭐, 확실한 오크의 지존이자 슈퍼스타. 글쎄요, 뭐,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그 다른 스포츠의 선수들도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 네. 뭐, 마이클 조던도 그랬고, 가까운 데 있는 뭐, 우리나라 선동열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이기고 있을 때건 지고 있을 때건, 슬럼프이건 아니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유를 안 대고, 핑계를 안 대고 변명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중헌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스타인 걸 뭐 다른 오크 플레이어들은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요. 그동안 좀 움츠리고 있었던 이재방 내가 벌했으니 이재판 포는 형정이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성했죠. 지금 뭐 불길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보입니다. 예. 아 정말 많이 보시네요. 워드미스트라는 닉네임 아주 잘 어울리는 이재방. 예 어디 한. 한번 환상적인 오늘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휴지가 메스가 났죠? 네, 엄청 네. 이중헌 선수와 이재박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보니 11시 쪽 진영 붉은색 이중헌 선수의 오크 진영 3시 쪽에 이재박 선수의 나이트 엘프 진영입니다. 확실히 이재박 선수가 뭐 대기를 해봐도 네. 이게 방송에서 이제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건 딱히 이유가 뭐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긴장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신도 그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부진했던 이유는 못 찾았지만 요즘에는 이기는 법은 알았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은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발전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예.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예, 뭐 어떤 선수건 프로 어떤 게 입문에 있는 선수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요소죠. 네, 이재박 선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밝은 선수예요. 보면은 네. 굉장히 조용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밝고 좀 낙천적인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이재박 선수에게 또 그런 탄력을 받았으니 조용한 모습과 밝은 모습. 예. 모두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좋은 네, 좋은 의미로. 예. 좋은 의미로. 자, 역시 선빠시입니다. 이중헌. 그리고 이재박은 아까 얻은 게 파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중헌 선수는 후 배럭 아니면 최근 한창 게시판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방오크, 네. 우주방어오크. 그러니까 뭐 시멘트 타워로 방어를 해주면서 투비스티어리에서 윈드라이더 그리고 이제 벤라이더 모아가는 끊임없이 게릴라 해주는 플레이. 네. 크게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걸 선택하던 간의 말입니다. 중요한 후배럭이네요. 승부. 아, 후배럭 선택. 이중헌. 또 재밌는 예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재박 선수는 이 오데사에서 오크전은 이 경기가 확정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누구가 했느냐? 정인호 선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과거 정인호 선수가 CTV에서 예, 김대호 선수와 맞붙게 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연습을 또 많이 도와주었던 선수가 이재박 선수고 예. 또 최근에 또 정인호 선수가 장재호 선수와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재박 선수가 연습 경기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중헌 선수와 같은 팀 아닙니까? 정인호 선수가 이거는 예, 의외의 액시던트인데요. 예, 저 와일드킨이 달라붙지 말아야 하는데 예. 예. 사냥 시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크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그 정보는 어떻게 보면 정인호 선수가 본의 아니게 줬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정인호와 이중헌은 플레이 성향이 아무래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오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이재박 선수 입장에서도 좋은 예행 연습했다. 그렇죠. 네, 이중헌이 정보를 얻어간다면 나는 실제로 손맛을 느꼈다. 그렇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 거나 네. 다름이 없습니다. 예, 역시 센터 지역에 있는 네 달란함 뮤턴트. 그냥 저 지역은 안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옆으로 이득폭 오는 시야. 바로 있어요. 울프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깃발지. 이거 시야 될 것 같은데. 워든도 달려. 네, 보이죠. 아, 예. 예, 더. 제대로 다녔네요. 좀 더 빨리 했어 했습니다. 그래도. 예. 자, 워든 달려오고 바시아 찾았습니다. 빙고. 네. 자, 달려가고 지금부터 이제 그 술래잡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 김동훈 선수하고 이때 보여줬던 것처럼 사냥에도 동원하면서 뭐 지금 살짝 예, 엔션이 팔을 드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당장의 병력 충원에도 뭐 도움 되니까요. 네. 병력 충원 적당히 해주다가 어디 숨어 있어요, 어디니? 아, 이 플레이 좋네요. 예. 그러나 지금 파시오와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시도 스트라이크! 예! 펀치트! 이제 막 선수 이 플레이에 여유가 있는데요. 예. 이중원 선수는 이제 어떤 체질을 갖추고 있나요? 자, 이중원 후배럭 이후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스티얼이 오릅니다. 예, 그런트. 자, 두 번째 영웅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네, 둘까지 찍었다면 이거 페이크 아닙니다. 베럭스가 페이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두 번째 그런트까지 나온다. 페이크 아니고 그런트 레이더가 아무래도 예상이 되네요. 두기 세기 비스티얼이 지어지는 거 확인해 주세요. 섀도우 헌터 두 번째 영웅으로 선택을 했어요. 섀도우 헌터입니다. 타운앤 칩튼 정말 많이 쓰던 예. 이중원 선수인데 섀도우 헌터 요즘 예, 그렇죠. 정말 많이 쓰이죠. 예. 서포터 와드가 진짜 강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나머가 추가되는 나이트 유닛들에게 사냥터에서의 접전입니다. 하이드. 이 지역의 교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다시 뒤쪽으로 빼입니다. 두 번째 영웅 섀도우 헌터 합류. 아마 1 스킬은 윈드라이더. 윈드라이더. 자 그런트 레이더가 항상 그 짝꿍아니었으니까 네.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윈드라이더예요. 그런트 윈드라이더. 지금은 아마도 섀도우 헌터 1 스킬 첫 번째 스킬은 헥스를 찍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헌트리스를 만나면 무조건 커트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박 선수는 지금 절대 상대방의 병력과 조우하지 않는 게 나아요. 지금은 싸워봤자 투영웅과 원영웅의 차이도 있는데다가 지금 헌트리스 내과 그런트 내시면 뭐 거의 비슷한 싸움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물론 헌트리스가 도망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 헥스 들어갔어요. 잡혀요, 잡혀요. 하나 잡히죠 이렇게 네. 되면 자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끊어먹는 플레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중원 선수는 잡습니다. 네. 레벨업 쇼크웨이브의 화력도 중후반이면 탐나긴 하지만 네. 워든을 쓸 경우는 거의 원영으로 오래 간다는 점과 특히나 이재박 선수는 그런 점을 잘한다는 그런 플레이 잘한다는 점에서 워든만 무력화시키면 나중에 핵스러요. 예. 충분히 유닛으로 승산이 있다는 오프의 계산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재박을 킬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고요. 윈드라이더가 네. 하나만 찍히지 않았으니까 아 둘까지 나오나요? 예. 둘까지는 안 나올 것도 한데요. 예. 셋까지 나와요. 그렇죠. 윈드라이더 조합은 최근 별로 안 쓰이는 어떤 유닛인데 그렇죠. 야 이재박 이중원 선수의 어떤 탈락인 것 같습니다. 개체 수의 압박이 심해서 많은 유닛 보유가 안 될 뿐더러요. 한 그렇죠. 번 실수해서 유닛 잃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인구수 3과 4를 차지하는 유닛들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헥스 이후에 윈드라이더 1.4 점사 화력에서는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만 예.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먹히고 예. 안 먹히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걸린다면은 예 낭패볼 상황이었는데 안 걸리네요. 그래요. 자 상점 쪽을 노립니다. 상점 쪽 사냥 이거 올라가서 이거 이중원 선수 꼬리를 아 이거 사냥 후위 공격이 안 됩니다. 가도 헤더워터의 압박 때문에 오히려 잡혀요. 네, 네. 오히려 헤더워터의 압박 때문에 워든 자 그러나 뒤쪽에서 그냥 싸우나요? 아 경치 스텔 한 것으로 아닌가요? 보여지나요? 것 같기도 한데요. HP. 예, 아는 것 같습니다. 예, 6레벨 아까 그 락걸렘 2를 받... 같은데. 예. 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 예, 그러네요. 락걸렘 2를 잡고 워든이 원영웅이 저 정도면은 후위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더 빼는 게 좋겠다는 네. 선명한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조금만 잘못해서 큰일 나는 거였고 네. 예, 자, 원로어원 인대 체제 이거는 이재박의 오데사 오크 상대한 전가의 보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강력한 모습 많이 보여왔어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이것만큼 또 승리를 주었던 것이 없었을 거 말이에요. 이 뭐랄까요 지금 이중원 선수의 게임 운영과 네. 영웅 선택과 유닛 조합을 보니까 네. 이거 상대방이 워든을 활용한다는 확신하에 딱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워든이 그렇죠. 순간적으로 핵스를 당하게 되면 충분한 수의 드라이어드가 보유되지 않는 한 예, 페로그 나이프 돌아야 할 때 못 돌고 섀도우 스트라이크 날려야 할 때 못 날립니다. 워든은 언제나 화력형 영웅 그렇죠. 전장에서 재활약을 해줘야 뭐 교전에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다가 쇼크웨이브와 인드루언스 오라가 주는 메리트는 뭐 이제
서펀트 워드 한 2스킬, 3스킬로 커버를 하겠다. 서펀트 워드가 레벨업이 되면 어마어마한 피어싱, 그것도 플래시 데미지로 공격을 하거든요. 아... 자, 워든 봉쇄 작전에 나선 이중헌이고 이재박 선수가 헌터가 레벨 3이에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워든이 레벨이 3이라는 거 네. 뭐 오크가 영웅 레벨 33인데 4는 돼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확실히 네. 어느 정도는 헤드헌터에 대한 그 뭐 당혹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운영상에서 약간의 뭐 딜레이가 생겼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맵에 이제 타이틀로 깔려져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이것은 무고의 선탑입니다. 홈구장이라는 것을 네.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화 선수의 홈구장의 경기를. 예. 이중화 선수는 저 멀티 지역을 빨리 쓸어 놓고 다시 지역. 아, 타워러시. 와, 코도비스트 한기와 타워. 아 이거 지금 치명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죠. 유닛도 많은데다가 타시오와 예. 섀도우헌터 레벨 33입니다 그렇죠. 서포터워드 2스킬이 주는 데미지는 피어싱 데미지 22에서 26. 네, 강합니다. 헌트리스와 드라이어드는 만만치 않은 데미지거든요. 플래시까지 함께 가고 있는데요. 자, 서포터워드 박히기 시작했고 서포터워드는 이게... 디스펠이 안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예. 막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섀도우헌터가 왜 무섭냐면 예. 저런 식으로 자리를 딱 잡아놓으면 클레릭트 포션 마시면서 여유있게 마나 회복하고 다시 또 서포터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중원의 선택 더럽지? 화력이 데미지! 화력이 만만치 이제... 않아요. 워든 자 이제 막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금방 체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크 화력이 만만치 않아요. 자 문을도 한 개가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여기서 아닙니다. 잡지 못하면 타워 올라가면 집니다. 나의 못 이기죠. 못 이겨요. 흘러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못 이겨요. 지금 대단히 예 워드 포탈 갔어. 포탈 본진 쪽으로 문을 남아있으니까 서포트 워드 보시죠. 워드 서포트 워드 와 보기에도 무섭습니다. 다섯 가지 건설이 되었고 이거 별로 없고요. 못 막는 분위기인데요. 자연스럽게 네, 생산 건물 저 안쪽에 건설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병력 중심 올리셔 등장이죠. 자 일단 코도비스트는 먼저 잡고 타워가 슬슬 완성이 됩니다. 올라오면 무섭습니다. 지금 이 화력, 이 타이밍 정말 좋은데요? 정말 그나마 청산 건물이 안에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병력이 너무 많이 워드의 약점은 바로 이것. 네, 예. 그렇습니다. 확신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합니까? 이중원 선수 역시 자 이중원 네, 도박사예요 도박사. 네. 너 워든 나 이것에 올인 이겼습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이중원의 타워러시 타이밍이며 그 자신감이며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힘드네요 이거. 지금은 예, 섀도우헌터가 거의 완벽하게 먹히네. 네. 그 서펀트 워드에 소모되는 마나가 30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또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이 타워링하고 아주 반짝입니다.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그렇죠. 제이 이제 막 제이 이중환 3매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무대는 만만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중환은 오크의 희망입니다. 큰 1승을 따내기 위해서 타워러쉬를 선택을 했고 그것은 이재박의 워든에게 그야말로 쥐약이었습니다. 네. 워든에 이은 111 나이트 엘프 네. 그 이재박 너무나도 확실한 간판이라고 읽고 나온 이중원에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재박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행보 과연 노출된 나이의 워든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 간파될 것인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중환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1승을 거둡니다.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때 승리를 하는 선수들 그 승리하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해보면 확신을 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연습 결과는 나에게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는데 자 이중환 선수의 오늘 이 경기의 분위기는 말이에요. 이 흐름은 전혀 중간에 어떤 사건도 개의치 않을 만큼 예.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의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쭉 간 거죠. 예. 예. 쭉 가는데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고 이중환 선수는요. 그 과정에서 이호 선수에게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뭐 사소한 이득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네.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고자 했던 종착지에 딱 안착하는 예. 그런 식의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이재박 선수 입장에서는 예상 외 예. 흔한데 네. 뭐 비교적 흔한 전략이 하거든요. 오크가 나이트 엘프 치는 흔한 전략이 한데 이재박 선수는
전혀 대처가 안 돼 있는, 예, 뭐, 이중원 선수가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진 않을 것이다, 뭐, 라는, 예, 라는 생각을 있겠어요. 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당한 상황 경우가 됐습니다. 이재박 선수가 이제 그 이종원 선수의 네. 그 타워러시 움직임을 딱 보는 순간 표정이 싹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재박 선수 이 오데사에서의 많은 연습 경기를 했다 보니까 또 이 정윤호 선수 연습을 했다면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만큼 뭐 한 번쯤은 이 전략과 맞닥뜨렸을 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주역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원 선수는 결코 서둘지 않았습니다. 네. 파시어와 쇄도 헌터의 레벨 33 될 때까지 꾸준히 사냥을 해줬고 동시에 사냥 후위 공격도 적당히 노리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네. 그렇게 유닛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타워러시 들어가는 저런 여유 있는 선택이 이대박 선수에게 그야말로 쥐약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로서 확실히 개성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그 팬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웅 선택이나 플레이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확실히 고정이 되다 보면 네. 이재박 하면 워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떤 그 분명히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영웅 선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웅 간의 상성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섀도우 헌터에게는 비스트 마스터가 낫습니다. 그러나 예 확실히 이재박 선수는 상대방이 그런 영웅 선택을 할 거라고 쉽게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중원 선수는 맞춤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완벽했어요. 그렇죠. 자, 그가 선택했던 오데사이의 이유는 이제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승을 가져간 이중원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 게임 프라임리그 4 플레이오프 1주차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또 색다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프라임 매치의 프라임 위너 인터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승리를 거둔 4명의 선수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재영 해설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전 경기가 프라임 매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주차 경기는 역시 화려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그랬죠. 예, 강성호 선수는 압도적인 운영의 묘를 보여주면서 이영수 선수를 간단하게 제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이영수 선수는 시정일관 예전 같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예. 컨트롤상의 운영상의 미스가 겹치면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고 두 번째 경기 비교적 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창정 선수 분위기 좋았으나 3레벨 마운트킹이 잡히던 그 시점에서 승리는 천정희 선수에게 기울었고 박세룡 대 장재우 이것도 게시판에 뜨겁게 달굴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장재우 선수는 선 다크레인저 라는 네. 아주 예, 색다른 전략을 들고 나와서 선전을 했지만 박세룡 선수의 대응이 어찌나 좋은지 네. 예, 감탄에 금치 못하겠고 아슬아슬하게 박세룡 승리. 마지막 경기는 이중원 선수가 이재박 선수를 압도적으로 예, 제압해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재박 선수는 이제는 좀 다른 영웅 선택도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영웅 선택은 이재박 선수에겐 또 하나의 무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었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경기 결과 자신의 홈구장에서 패배를 한 선수는 단 한 선수네요. 오창정 선수만 네. 1패를 기록했고 그러나 다음 주에도 홈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서툴라 프라임이기 예. 때문에 오창정 선수 다음 주에 또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장지영의 서울이 지금 선수들 만나보기 위해서 준비가 모두 끝났죠? 예, 장정에서 나와주십시오. 네, 잔치 같습니다. 확실히 플레이오프는 여러 가지 뭐 나오는 선수들이나 경기 내용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인터뷰도 푸짐하네요. 예, 뭐 간단하게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나오지 못하고 선수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언데드들이 오늘 승리를 했는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호 선수와 천정희 선수입니다. 자, 우선 강서호 선수부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연승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지? 처음에 제가 데뷔했을 때 그때도 6연승에서 멈췄었거든요, 제가. 온게임 내 6연승에서 멈췄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전지현 선수가 양대 방송리그 합해가지고 9연승인 걸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세웠던 목표가 6연승을 한 김에 9연승까지 해가지고 신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이없게 패배를 해가지고 그 연승이 깨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6연승이 됐으니까 그 또다시 한번 9연승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뭐 6연승이라고 말 한번 던져봤는데 엄청난 답변이 돌아왔네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9연승이 현재 이종원 선수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고
9연승까지 간다는 얘기는 일단 플레이오프는 2대0으로 이긴단 말인데요. 예. 오늘 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크로스로드에서 제가 방심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즘에 언데드가 사기니까. 대나일전은 요즘에 언데드가 확실히 세니까. 예, 뭐, 강성호 선수다운, 예, 호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늘 패배가 아쉬울 것 같은데, 뭐, 이영주 선수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없어요. 예, 아까 사실은 하고 싶은 말 아까 다 한 거였거든요. 예, 강성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맵이라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웨이 경기를 승리한 유일한 승리자. 악마 언데드 선정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팬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런가. 무슨 이유에서 늘었다 생각하십니까? 뭐가 달라졌길래? 달라진 건 없는데, 신기하네. 예, 아무튼 오늘의 경기, 오창현 선수한테 과거 두 번 싸워 두 번 다 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는 오늘의 경기는 어떤 기분으로 맞게 되던가요? 우선 두 번 졌기 때문에 또 질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다행히 이겨서, 예, 좋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승리를 불렀다 한다면? 그 중간에 마킹이 레벨 3짜리가 누워서 그때부터, 예, 승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도 경기가 이어지는데, 같은 맵입니다. 같은 맵에서 두 번 경기한다는 거, 그리고 첫 경기를 그 맵에서 따냈다는 거, 다음 주, 이 승리가 다음 주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제가 터틀러 휴먼전을 게임하면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고요. 어떤 전략을 상대가 사용하든 이길 자신 있습니다. 2대0 선언입니까,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두 언데드가 대세를 타고 다음 주에 승리하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3, 4경기의 승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요. 박세롱 선수와 이중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하다 보니까 원숭이들 사이에 끼는 날도 오네요. 야, 우선 디펜딩 챔피언 박세롱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제호였어요. 네. 다크레인저였는데요. 예.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걸 생각했는데요. 예,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겨야 생각을 했다 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최대한 레벨 늦추고 그러면서 한번 러시 오는 걸 막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재우 선수가 그런 류의 좀 필살기성, 전혀 남지 예상 못하는 걸 많이 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도 머릿속엔 있었다,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예, 재호가 항상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많은 나의 선수들이랑요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일단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연습을 했어요. 그렇군요. 자, 양 방송사 통틀어서 이것으로 4대4가 됐습니다. 예, 승부를 낸다면 다음 주에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경기 제호스 로드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아직 제호가 그렇게 불리는 것도 아직 저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꼭 연습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다음 주도 좋은 경기 기대해 보고요.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양식한 낙마노크 이중원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나엘전 힘들다고 안 하셨던지? 예, 요즘 좀 분위기가 오크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제가 게임을 직접 이제 해봐도 약간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뭐 전보다 크게 패치상의 뭐 문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나이트엘프 유저 전략이나 뭐 기량 같은 것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박 선수에 대한 연구가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전략 상의를 할 때 저희 팀에 있는 형주랑 이제 전략 상의를 많이 하는데요.
형주가 이제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나이트 엘프들의. 그래가지고 형주가 준비를 잘 해준 것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그 뭐 지난주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또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중원 선수 이번 플레이오프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일단 제가 이제 첫 번째 게임은 이겼지만 이번 제가 이긴 것은 일단 제가 뽑은 맵이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일단 다음 경기만 집중을 해서 네, 다음 경기 이재박 선수가 뽑은 맵이니까 무엇을 준비할지 예상을 해보고 잘 준비해서 예,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네, 뭐 익숙한 일이겠지만 이번에도 나홀로 오크예요. 예, 1년 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결국 프라임리그 1 우승까지 했습니다. 분위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시즌 뭐 아직 플레이오프 중입니다만 어떻게 나아가실 건지 나홀로 오크. 예, 일단은 이제 오크가 이번에도 어떻게 또 잘하시는 오크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만 남았는데 이제 부담이 이제 전보다 많이 돼요. 저는 왜냐면 제가 다른 오크 분들보다 이제 실력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어려운 만큼 잘 해야 되겠죠. 이정선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4명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승리자에게는 승리할 만큼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이 인터넷 게시판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지금 게시판이 좀 굉장히 뜨거워요. 뭐 각 종족 게시판들마다 그 이유와 또 뭐 칭찬과 더불어서 많은 칭송이 오가고 있는데 저희 mbcgameworkcraft.com에 들어오시면은 더욱더 좋은 내용들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장도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어떠한 파란이 우리를 흥분케 할까요? 다음 주 경기 예고 보시죠. 네, 다음 주는 플레이오프 2주차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이형주 선수가 뽑은 맵 크로스로드에서 강서원 선수와 일전을 펼치게 되고 천정 네. 선수가 뽑은 맵 터크텔라 프라임에서 오창정 선수와 그리고 장재호 선수와 이재박 선수가 뽑은 맵 크로스로드에서 박세령 선수와 그리고 이중원 선수와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나이트엘프 전패입니다. 네, 이형주, 장재호, 이재박 모두 전패를 네, 모두 패배해서 전패를 기록했는데 다음 주에 역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 궁금해지고, 예, 이번 주는 뭐, 언데드 2승, 휴먼 1승, 오크 1승, 예, 전체적인 어떤 종족 간의 승리 구도는 나이트엘프의 몰락을 제외하고는 괜찮네요. 예, 그렇죠. 자,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셨습니다. 이영주, 천정희, 장재호, 이재박이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정한 2주차 네. 경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승리를 거둔 선수는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기선잡이는 성공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4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워크래프트 사람들의 그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취업을 공모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한분 선점에서 저희가 워크래프트 배틀 체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bcworkcraft.com 들어오시면 저희가 식구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끝으로 지난 방송 언제나 mbc게임 홈페이지를 통해서 VOD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좋은 의견 또 좋은 생각 나시면 다시 게시판 눌러서 서로서로 또 피드백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게임 프라임리그 4 플레이오프 2주차 경기 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이현주의 해설의 장재영, 김동준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번째 맵까지는 제가 좀 불리할 것 같고, 그래서 1, 2경기에서 승부부터 제가 1경기 만에 따내면 이길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해요. 전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파요. 네, 제가 원했던 선배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2랑 3랑 제가 졌으니까 이걸 포기해야죠. 아, 상대요? 아니요, 나이트엘프가 너무 싫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오상근 선수 4강의 열쇠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픈이 1등 같은 거야? 네, 반드시 2대0으로 이겨요.